수풀들 간의 관계와 소통입니다. 지금 보시면 수풀들이 이렇게 계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 이렇게 같은 계층에 속하는 두 수풀을 자매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수풀과 이 수풀들 사이는 부모 자식 관계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얘, 이 최하위 수풀 얘의 부모의 부모, 그렇죠? 이 관계를 할망 손주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수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수풀과 여기 있는 이 수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그러니까 부모의 자매 관계에 있는 수풀과 자신과의 관계. 이건 삼촌 조카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왜 이렇게 구분을 짓는지 하는지 그 이유는 수풀들 간의 통신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어디 갔나요? 있죠.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삼촌 조카 관계, 할망 손주 관계가 있는데 모든 수풀들 간의 통신, 그러니까 통신은 반드시 부모 관계, 부모를 거쳐서 진행되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 수풀들 간의 소통도 바로 다이렉트로 할 것인가, 어쩔 것인가, 요거는 조금 우리가 코딩하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부모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 그죠? 그럼으로써 어떤 자매들 관계에 있는 두 수풀들 간의 소통이 부모 서버에 저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일단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얘와 얘는 소통하게 되면 그냥 다이렉트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얘와 얘, 얘와 얘 부모 수풀을 거쳐서 두 개가 연결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수풀과 여기 있는 이 수풀이 소통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얘가 얘를 거치고 그죠? 얘는 얘를 거치잖아요. 근데 얘와 얘는 어떻게 소통하나요? 얘를 통해 소통하죠. 그렇죠? 따라서 얘와 얘의 소통은 얘를 통해서 중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둘 간의 소통이 여기도 기록이 남고 여기도 남고 여기도 남고 그리고 그러한 기록은 해시 처리되어서 다시 상위 수풀로 전달되게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 대화 내용 자체는 각각의 수풀이나 지설에 저장이 됩니다. 대화 내용 자체, 데이트 자체. 하지만은 둘이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 언제 서로 통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상위 수풀에 저장이 돼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